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혁신도시 간담회 자리를 맡은 국토부 혁신도시 정책총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선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본부 김영민 장관님과 수정국도 이시정 부장님께서 간단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북도에서 충남향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이시정 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관님과 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의 인사 말씀.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상선 상도권대로 국토부의 부여수원장님의 부족해서 김수갑 충북이라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충청북도 및 진천 음성뿐만이 아니라 충북 혁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따뜻한 미소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임주제 이것으로 혁신도시 시즌1이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간 이전이 공수업과 되었던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는 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의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1000명을 충청북도 출신으로 뽑아서 지역 청년 기준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 지역 물품을 99억 원 우선 구매해서 지역 경제에 복귀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게 정부는 혁신도시를 내실화하기 부족한 문화 여가 시설을 적극 확충해서 지역 주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전한 이전 기관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있어서 지역 공무직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열게 되어서 전국 주민들의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의 모임으로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사회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확대입니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기관으로 조성된 만큼 이전 공공기관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혁신도시장님, 우리 진천부 음성부수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빛소시 사업, 이해탄원제 사업이, 전체 한 30조 정도, 이해탄원제 전국 규모의 약 한 40%가 충북이니까, 충북 3대의 운입니다. 박수 한 번 쳤지 바랍니다. 진정하고 반반질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참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그 직원들 이주 현황을 보면은 충북은 출퇴근율이 36.2%가 됩니다. 그리고 20% 그냥 되고 다른 데 평균한 가족 동반 이주율이 한 40에서 50% 역 개념이 없이 그냥 전부 다 그 연구 교육 위주로 돼 있어 갖고 아주 그 참 조용하면서 인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